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뜨거운지 제가 도착해서 여기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 정말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남아라역 같은 기도원이구나. 또 코로나 지금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원장님도 우리 몇 년 전에 함께 우리 어떤 모임에서 뵙고 우리 오랜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박병원 목사님 이곳에서 뵈서 너무 아직도 건강하시고 머리 염색도 하셔가지고 더 젊어지셨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또 이 어르신들 뵈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됐는데 10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101살 사셨는데 살아생전에 아들 셋을 다 먼저 보냈어요. 예, 우리 큰아버지도 39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둘째도 39에 돌아가시고 셋째 작은아버지도 39에 돌아가시고 40을 못 놓고 39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먼저 보냈으니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속이 타고 아프시겠어요. 아들 하나 보낼 때마다 제가 기억을 해요. 마당을 뒹글뒹글 뒹굴면서 하나님 나 잡아가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 나 잡아가고 아들 좀 살려달라, 그게 마음껏 되나요 그게? 제가 그 할머니를 붙들고 그 어린 나이에 붙들고 제가 할머니, 할머니는 아들 목까지 사시오. 할머니는 아들 목까지 100살까지 사시오. 내가 그렇게 우리 할머니한테 말로 이렇게 위로를 했거든요. 근데요 기가 막히게 만 100세, 예, 한국 나이로 101살 생일날 다 모여가지고 생일밥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 저는 그때 충격받았잖아요. 제 얘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 줄 몰랐어요. 100살까지 사시라니까 진짜 100살에 생일밥 잡수시고 돌아가셨다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그 할머니 기도로 지금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 품에서 제가 자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고 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 손자가 도를 울리고 나라를 울리고 세계를 울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도를 울리고 나라를 울리고 세계를 울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하는데 할머니가 제 밥을 해주면서, 우리 할머니는 1m 40이나 돼요. 아주 조그만하신 분, 천사처럼 예쁘셨어요. 지금도 그 할머니가 천사처럼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얼마나 착하시고 순수하시고 평생 예수 믿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얘기가 참 긴데, 그런데 그 할머님이 이제 제가 크니까, 어릴 때는 저를 안고 기도하시더니 제가 크니까 이제 못 안으시고 잡을 자다 보면 발밑이 뜨거워요. 그 보면 할머니가 제 발을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이 아들이 도를 울리고 세계를 울리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도는 저금이 돼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게 뭐 있어요? 뭐 한미천 떼줄 거예요? 떼줄 수 있는 미천이라도 있으세요? 없으면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그게 따먹더라고요, 자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하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마음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내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남겨달랑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늘에 쌓여져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아멘. 네, 오늘 짧은 시간 성령이 충만한 기도원에서 오래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짧게 얘기해도 성령께서 충만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넴 여인이 애를 낳았어요. 애가 없었어요. 나이가 먹도록 애가 없었는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근데 또 그 애가 살아났어요. 예, 애를 낳고 죽고 살아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수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엘리사 목사님이 늘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수넴 여인이 꼭 엘리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해요. 맛있는 식사 대접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식사 대접뿐만이 아니고 목사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방도 만들어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그렇게 이 엘리사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목사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야, 참 어쩜 이렇게 주밀하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필요한 게 뭐 있냐고 물어봐도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물어봐서 필요한 게 뭐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스라엘 사회나 우리 사회나 거의 비슷해요. 예, 성경적으로 성경의 토대에 의해서 이 세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비슷해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만큼 귀하잖아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큰아들인데 청상에 가보돼가지고 제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제가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도 이제 제가 시골 오냐 안 오냐고 전화를 해봐. 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명절 파장이에요. 준비도 안 해. 명절 음식 준비도 안 해. 왜? 큰아들 안 온다고.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도 있는데 우리는 아들 아니에요? 우리는 새끼 아니에요? 필요 없다! 나는 큰아들 와야 돼, 큰아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머릿속에 지금은 뭐 그냥 딸이나 뭐 아들이나 뭐 지금은 다 뭐 아무거나 남으면 되죠. 근데 우리 오히려 지금은 딸 낳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딸 낳으면. 뭐 아들 낳으면 버스 타고 딸 낳으면 비행기 탄다고. 우리도 사남매 중에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날마다 어머니 모시고 건강검진 그 딸이 다 해드리고 해년마다 한 번씩 그 딸이 모시고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 딸이 다 하지 나는 한 번도 한 게 없어. 그런데도 오직 큰아들밖에 없어. 아들, 큰아들. 그런데도 아들밖에. 딸은 생각이 없어. 안중에. 그게 해주고도 딸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는데도 어머니 안중에는 딸은 없어. 아들밖에 없어. 왜?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성경이. 큰아들. 왜? 왜 아들 낳아야 되냐면 그 아들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수넴 여인도 아들을 낳고 낳으려고 많이 묻은 애를 썼겠죠. 그런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낳아가지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미 이제 공장 문이 닫혔어. 너 이상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목사님이 그 수넴 여인에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 이 엘리사 목사님이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닫는데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태도 열리잖아. 공장문 닫힌 태도 열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잖아. 그러니까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정말 열려지는 역사가 있고 뚫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 대리자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거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이 돈만 많이 갖다 준다고 옷만 사준다고 감동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예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 한 해 정말 열려지고 뚫려지고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받으려면 보이는 목사님, 나를 인도하시는 보이는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감동시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올 한 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감동시킬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 보면서 뭘 보면서 감동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감동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난 여인이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별 방법을 다 써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체만치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래도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요.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내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써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 같은 여자에게 나는 내 떡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울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개 같은 여자 맞아요. 그러니까 찌꺼기라도 먹다 남은 쓰레기라도 좀 주세요. 그러고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감동하시고 세상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보면 감동이 되죠. 감동이 돼서 새벽 제단에 꿇어 엎드리면 항상 그 성도가 먼저 생각이 나죠. 아멘. 우리 교회 홀로 된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에 모셔다 놓고 자기는 우리 교회가 안 맞는다고 가버렸어. 친한 절친이요. 친한 친구를 가리켜서 절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렸어. 모셔다 놓고 가버렸어. 왜? 저는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냐고 강하게 예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견뎌나기가 어려워.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못 견뎌.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나는 편한 데 갈란다 그러고 가버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데려다 놓은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르쳐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 교회 체질이네. 나는 이 교회가 맞네. 또 체질도 있어 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체질이라고 남는 사람도 있어. 네. 그게 남았어 남았어.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가가지고 자꾸 야 그래도 나 원하고 절친인데 나 따라 가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손짓을 해. 그런데도 이 친구는 아니 나는 여기가 체질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아니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할 말도 못하고 빌빌거려가지고 되겠느냐고. 응? 이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교회 옆에 병원에 근무를 하시는데 성도는 예배 때만 와가지고 왔는데 매일 성전들을 밟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와서 말씀 듣고 저녁 예배도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뜰을 하여튼 밟아야 돼 어쨌든. 그래서 주일날 평일날도 교회에서 밥을 했어요. 밥을 해가지고 교회 근처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가서 밥 먹지 말고 교회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전도한다고 간호사를 하나 데리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제가 그 주간에 우리 같은 고향인 전북 부안에 제가 거기서 자랐거든요.
정읍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안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고향 교회에서 집회를 오라고 하길래 11월 달에 거기 갔어요. 근데 엄청 추웠어요. 11월 달에 막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추우니까 집회 간 목사님이 생각이 났던지 그날 새벽에 그 집사님이 문자를 했다.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집회 잘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제가 또 감동이 돼서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집회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에?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다고 그게 또 감동이 된 거예요. 또 이분은. 목사님한테 그 문자 받았다고. 감동이 돼가지고 간호사 하나를 데리고서 밥을 먹으러 오면서 핸드폰을 쫙 비치면서 나 목사님한테 문자 받았다 이런 거예요. 누가?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인데? 홀로 된 여인인데. 네, 혼자 사는 집사님인데. 근데 핸드폰 딱 비치면서 나 문자 받았다. 근데 핸드폰 화면에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 네, 저기 있는 사진. 그 사진이 핸드폰 배경화면이에요. 그 사진이. 배경화면. 딱 비치면서 나 문자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핸드폰 사진에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나온 안수 집사님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 젓가락을 던지면서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응? 그런 식으로 목사님 사랑하는 건 아닌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은 해병대 나와가지고 긁어래,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병대 마크가 없으면 안 입어. 반수도 안 입어. 해병대 마크가 없어. 아주 긁어래. 지금 80 다 됐는데 아직도 등치가 이래. 지금은 이제 장로님 돼가지고 아주 이제 다소곳하니 이제 차분해지셨는데.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냥 한바탕 쏘아붙이고 밥 먹다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같이 간 그 간호사는 아이고 다리야 나달이라고 도망가 버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거기서 딱 굳어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직원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날따라 전화를 해서 뭔가 감동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는데 그래. 없는데. 근데 없는데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뭔 일이 있는지. 근데 없는데. 그래서 아, 뭔 일이 있구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런 일이 있었느라고. 야 이게 이제 사단이가 완전히 걸었구나.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데려다 놓고 자기는 나가버리고 홀로 남았는데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에? 그런 오해까지 받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힘들 때 목사님 사진이라도 보면 자기는 힘이 난대. 어리니까 그러지.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이제 신랑도 얻었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 그런데도 신랑한테 나는 목사님이 좋다. 그렇게 좋냐? 그래 좋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수학, 산수. 산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산수 잘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산수 잘할까요? 산수 선생님 좋아하면 산수 잘한다. 산수 선생님 좋아. 그럼 산수 선생님 좋아하면 막 진짜 막 그 이성처럼 그렇게 해서 좋아? 아니 선생님이니까 좋은 거지. 선생님 좋아한다고 제자들이 다 선생님하고 결혼하면 와이프가 몇 명씩 되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니까 좋은 거지 감정이. 그것처럼 목사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좋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하고 등 돌리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오늘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어릴 때, 그때는 이제 어릴 때니까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인데,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자기는 핸드폰에 그걸 담고 다녔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오해를 받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는 것을 내가 들으면서 그래서 집사님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또 눈물을 훔치는 것 같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서러운데 더 서러운 것은 그 장소에 우리 장모님이 계셨대.
장모님이 계셨는데 안수집사님이 1차로 던지고 나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맞아 맞아 집사님 그렇게 목사님 좋아하는 거 아니지 장모님이 던지고 나갔대 또 아이고 뭔 살아 내가 정말 안수집사님한테 오해받은 것도 서러운데 우리 장모님 권사님에까지 그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엎친데 겹친 거지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시험 들어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보세요. 친구가 데려다 놓고 친구는 나가버렸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고 남았는데 그런 시험이 와버렸으니까 어떡하겠어. 야 이게 답이 없더라고. 아, 나가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어떡하려고? 그래서 친구 따라 나가려고? 그랬더니 눈물을 팍 훔치더니 나가긴 왜 나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 내가 나가긴 왜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이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되지. 얼마나 감동이. 지금까지 안 나가고, 착실하게, 올해 제가 목회 30주년 2월 달에, 2월 20일 날 30주년인데, 권사 받아. 권사. 에? 지금까지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감동이 되니까. 제가 기도했겠죠. 또 좋은 신랑 하나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목사님이 감동이 될 만한 신앙생활 해야지 어이구 정말 하나님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거 앉아봐가고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해. 그렇게 하면 곤란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 고향교회 출신이신 이종표 목사님 별세 신앙 별세 목회를 하시다가 별세해버리셨어. 일찍 별세를 하셨어 그냥. 근데 그 목사님이 왜 별세 신앙 별세 목회를 왜 하게 됐냐면 목회하는데 너무나 자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집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엎드리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 고집센 고집사 알잖아요. 그 고집세 좀 고집산 고집센 고집사 좀 다른데 보내주세요. 다른데 보내주세요. 다른데 좀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다 그 소리도 이제 하기도 힘들어서 하나님 고집사 하나님 고집사 하나님 고집사 그리고 사모님이 뒤에서 당신 기도할 때 이게 뭐냐고 아 고집사 다른 데 좀 보내달라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더래 에? 응답이 응? 보낼 데가 없다 그러더래 보낼 데가 없다 너 하나 속 썩이는 것으로 족하지 어디다 또 가서 보내서 또 속 썩이게 하겠냐 보낼 데가 없다 그러더래 그러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또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새벽마다 이러고 있었더니 또 응답이 왔어 네가 죽어라 그래서 자기가 죽었더니 해결이 된대 아, 네.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 인간도 필요하기는 해 왜? 그런 인간들이 또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내가 되면 안 돼 내가 되면 여기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런 설교 들으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은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감동을 받으시는가 성경에 봤더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쳐주러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와갖고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어떻게 이 누추한 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만 하시라고 내 수하에도 100명이나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100명이 이리저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뭐 귀하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집에까지 올 필요가 뭐 있겠냐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이런 믿음을,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이런 믿음을 봐야 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런 믿음이 안 나오고,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오니, 이야, 감동스럽다. 그지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은 말,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 데잖아. 갑돌이 갑순이가 왜 헤어졌게요? 말을 안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한 거야.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 받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목사는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면 감동받아. 네.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하면 은혜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해버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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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지, 그렇지. 아멘.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되는데. 죽기 살기로 해버려.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 말 한마디. 개척 당시에 성도가 어딨어요. 을씨년스럽게 그냥 찬바람만 휙휙 교회당에 찬바람만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집사 하나가 울고 있더라고. 야, 세상에. 에? 그 집사도 제가 이제 오산에 내려가서 개척을 할 때 확실한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 예, 아니었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와가지고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 집사가 이제 드디어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교인 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설교를 막 죽을 똥 살 똥 그냥 똥을 막 몇 똥을 싸가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잖아. 예, 열심히 설교하고 내려와서 또 물어봤잖아. 또 궁금하니까. 집사님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되느냐고. 왜 울었냐고 그랬더니 감기 걸려서요. 감기 걸려서 콜쩍거리는데 나는 우는 설교 잘해서 나는 은혜 받고 우는 줄 알고 착각했다니까. 목사님 목회 잘하게 만들고 설교 잘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성도들이 울면 되고 아멘 잘하면 돼. 아멘 잘하고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마다 울면은 이야, 목사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아멘 잘하고 내가 말씀 듣다가 울어주고 또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면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설교를 해도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어. 그러면요 힘 빠져서 설교도 못해요. 힘 빠져서. 그러니까 목사님 감동시키면 열린다니까. 아, 네. 네, 닫혔던 태도 열려버려. 아, 네. 닫혔던 물질의 문도 열려버리고 아, 네. 닫혔던 자식들의 모든 앞날도 열려버리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열려.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초신자 하나가 우리 교회 지금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엊그제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이 좋은 예수 내가 진작에 믿을 걸 왜 인자 믿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없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멘. 야, 나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나간 삶에 비교해 보면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서 이 좋은 예수 왜 내가 이 진작에 믿지 인제 믿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이 없네? 그래도 자기는 후회하지 않겠대. 왜?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살아서. 할렐루야. 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혜정도 마찬가지. 말 한마디 잘하면 수고해주는 거 알아주면 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잘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래요. 아, 백부장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감동하시. 어제 저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주님과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주님 기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이 기쁘신가요? 제가 그게 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주님 마음이 아프신 건 없나요? 그러면 막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맨날 기도만 지 얘기만 하고 가버리고 주님 말씀하면 듣지도 않고 지 얘기만 하고 가버리고 지 얘기만 하고 가버리고 그런데 주님 행복하신가요? 저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 아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멘.
무조건 다듬어. 내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어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너무 행복했어. 그건 무슨 그게 하니까 생일이라는 거.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잘해도 목사님은 감동하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최종도 감동하시고 또 말 한마디만 잘해도 반응 리액션 아멘 잘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리액션 잘하면 목사님이 감동하셔. 그래서 막 더 목회를 더 신나게 막 목사님도 저희 교회 와보셨지만 우리에게는 말씀 던지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막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해. 두 손 들고. 그런 게요. 네. 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감동하실 때가 있더라고. 한 여인이 나드 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발랐어. 그 나드 한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요새는 말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가요. 그게 5천만 원을 깨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킨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저 5천만 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놔둬라. 저가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에는 저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랬을까. 5천만 원짜리 그냥 나드 한 옥합을 그냥 예수님이 그걸로 샤워를 해서 그랬을까? 아니. 마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5천만 원짜리 그냥 나드 한 옥합 정도는 깨트려서 드려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에도 많이만 드려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긴 가치가 중요해. 아멘. 네. 부자는 한 자루를 갖다 드렸지만 가난한 여인은 동전 두 입을 드렸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자루에는 감동을 안 받으시고 동전 두 입에 감동을 받으셨어. 할렐루야. 그 물질에 담긴 가치가 중요해. 손자가 아들이 용돈 하라고 줬어.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어.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치를 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네, 아멘. 어제 최성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자기는 12월 며칠 날 결혼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결혼했어요. 오늘 제가 결혼 기념일 31주년이에요. 오늘 1월 20일 날. 최 목사님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정도 빨리 결혼했더만 89년도 나는 90년도 1월 20일 날 여의도 그냥 그 칼바람이 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거든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제가 결혼 31주년이에요. 오늘이 31주년인데 이번 주에 이제 결혼 31주년인 것을 우리 깔깔깔 하던 그 장로님이 아시고서 저한테 요비를 주면서 목사님 31년 동안 결혼은 31년이고 목회는 30년 그래가지고 2월 20일이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날이 30년 동안 고생하셔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 여비를 주면서 목사님 막 사모님 막 와서 쉬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비를 줘서 제가 쉬고 왔다니까. 그래서 어제 왔다니까 첫 시간 저보고 하라고 하는 걸 내가 이미 다 스케줄 비행기 뭐 이거 다 스케줄 잡아놨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는데 감동이에요 안 감동이에요? 감동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휴지 줍는 고물 줍는 일을 하셔. 휴지 좀. 그러니까 휴지 줍는 고물 줍는 일을 하시면서 저의 여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정말 제가 가서 그걸 누리고 쉬기도 불편할 정도인데 그래도 제가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수양관을 하나 주셨어요. 한 360평 되는 이제 이번 주 꼭 오세요. 내일모레 예, 그 수양관을 하나 주셔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해 보려고 제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막 전부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일꾼사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도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아주 몇 달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달을 그 하느라고 지금 얼굴도 쏙 빠져버리고 새카맣게 타버리고 지금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한 줄 아니까 가서 쉬고 오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그걸 주시는데 아 세상에 죄종은 늘 아비 마음이에요. 아무리 장로님이 저보다 우리 아버지 뻘이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늘 아비 마음으로 야, 성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서 어떻게 입에다 털어놓고 올 수 있을까 싶으면 못해 못해 예, 못해요. 고생도 어렵네. 얼마나 그러면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든지 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일하다가 막 또 이제 설교 시간 되면 또 와서 설교해야 되고 일하다가 설교해야 되고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추워서 막 덜덜덜 떨었나 봐. 카드를 하나 주면서 그 권사님도 한 달에 80만 원 받는 권사님이에요. 카드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뭐라도 좀 하나 사입으세요. 따뜻하게 하나 사입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카드를 주셔서 그 카드 가지고 양복 하나 사입었어요. 아, 네. 보이셨어요? 10만 원. 철 들어가는 거. 10만 원이라 뭐 100만 원 정도가 더 나아요. 예, 철 들어서 이제 세일하는 거. 예. 입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 입을 때마다. 큰 것은 아니어도 그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 마음이. 예? 근데요, 또 큰 거 한 사람도 있어요. 작년 6월 달에 우리 청년 하나가 청년을 잘 길러가지고 작년 6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청년들이 더러 많거든요. 이렇게 청년들이 둘이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와서 그래요. 저는 아버지보다도 진짜 목사님이 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는 놔줬지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길러주신 분은 목사님이니까. 네. 있네. 네. 목사님이 진짜 아버지 같아요. 그러면서 주례해달라고 와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이건 박스를 이렇게 하나를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간 뒤에 그 선물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이만한 박스 안에 5만원짜리가 가득 들어있어. 5만원짜리가 세봤어. 거짓말 좀 더 보태서 밤새 됐잖아.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나 주례하고 1,000만 원 받아보니 처음이야. 감동이 되잖아. 한 달에 한 번 정도셨겠냐. 아니, 다 들어가, 그렇게 주나요? 아니, 대부분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주례비를 주는데, 아니, 1,000만 원을, 나 깜짝, 그럼 뭐 걔들이 무슨 돈이 많냐?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생각해봐요. 아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도 가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목사님이 진짜 아버지 같으면, 더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주례를 사례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목사님 올해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이제 32인가 그래 나이 32이에요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연봉도 1,000만 원 올랐어요. 이야 연봉 1,000만 원 올해.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주셔.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면 돼. 리액션하고 말 잘하면 돼.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정말 마음이 담긴 가치가 담긴 헌신 생활.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많은 자루 헌금에 감동하신 분이 아니고 작은 동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동전 두 입에
감동하시는 분이시니까. 응? 그러니까 내 마음만 전달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주의 종은 얼마든지 감동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났어. 그런데 아들이 잘 크다가 얼마 있다가 아이고 머리 아이고 머리 아들 죽어버렸어. 아들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아들이 차라리 안 낳더라면 없었더라면 괜찮은데 아들이 잘 크다가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죽자마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다 평안합니다. 그냥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왜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평안하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고 그러면서 막 이 여자가 그냥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엘리사 목사님이 저기서 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본 여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수넴 여인이요. 그러니까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네 남편 잘 있냐? 네 새끼는 잘 있냐? 너는 잘 있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어저께 만난 사람한테 그 안부를 물어요? 예?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한테 네 새끼 잘 있냐? 네 남편 잘 있냐고 물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한동안 뜸했었지. 얼마나 뜸했으면. 응? 얼마나 뜸했으면. 새끼 주니까 그냥 새끼 보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얼마나 엘리사 목사님을 그냥 그렇게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목사님 끌어다가 자기 집에 대접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주무시게 했던 분이 얼마나 엘리사 목사님을 뜸하게 봤으면 안부를 물을 정도냐 그 말이요. 안부를 물을 정도. 이걸 보고 뭐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 예? 변질.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 보고 변화는 되지만 변질은 되지 맙시다. 아멘.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니까 그 아들 보는 재미에 변질됐어요.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걷어가십니다. 주신 것도 기도응답으로 받은 것도 걷어가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되는, 얼마나 변질됐으면 세상에 그렇게 목사님 모시고 대접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냥 얼마나 목사님 오랜만에 봤으면 목사님이 물어봤겠어. 그리고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도 아닌데 왜 남편이 가냐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안식일이나 가고 초하루나 가고 월상예배나 드리러 가고 안식일날 주일날이나 가고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냥 신앙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못 낳아서 아들 못 낳아서 그냥 포기했던 그런 가정에 아들을 주셨으면 더 열심히 했어야 될 거 아니겠니? 근데 변질된 거예요. 변질. 변질되면 걷어가요. 제가 중국에 가서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같은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요 많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때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저도 이제 눈 수술해 가지고 이제 깨알같이 다 보이는데 그때는 막 안경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신기해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글씨 큰 글씨도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수술해 버리니까 막 아이고 그 마스크 쓰려 그냥 안경 쓰려 그냥 김설해 가지고 아이고 그거 아주 그냥 귀찮더라고. 그래서 수술해 버렸어요. 다행히 보험회사에서 다 줘가지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수술을 잘 했는데 지금은 아주 깨알같이 좀 잘 보이고 안경도 안 써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만한 쪽보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길래 아니 권사님 그 나이에 그렇게 연세에 그렇게 눈이 좋으세요? 그게 보이세요? 그랬더니 잘 보입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1년에 성경을 꼭 1독씩을 했대요. 7독을 하니까 눈이 좋아져 버렸대. 가지고 안경을 벗어버렸대. 7년을 1독을 꼭 1독 이상씩을 성경을 1년에 읽었는데 7독을 하니까 눈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을 읽으면 눈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성경을 7년을 7독을 하니까 눈이 좋아 버려. 그래가지고 안경 벗어버려가지고 그런 깨알 글씨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좋아졌으면 그 좋은 눈 가지고 1년에 1독했으면 1년에 2독, 3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변질된 거예요. 이제는 성경 1년에 1독 하던 것도 안 하네. 응? 변질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 그날 밥을 사면서 극안적을 하면서 오늘 강사님 은혜 받았다고. 이제 앞으로 이 눈 나빠지기 전에 아이고 눈 나빠지기 전에 빨리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1년에 이제 1독 2독씩 꼭 하겠다고. 응? 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사왕이 35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35년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35년 동안 잘했거든요. 36년 차 변질됐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그러더니 어느 날 변질돼서 엉뚱한 일 저지르잖아요. 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무뎌지고 이 변질되는 것과 싸워야 돼. 자꾸 더 잘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저축이 돼도 은혜는 절대 저축이 안 돼요. 예? 기도는 저축이 돼 꼬박꼬박 기도 통장이 쌓여. 그래서 언젠가는 그 기도를 따먹어. 그런데 은혜는요. 밥을 오늘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파요? 아니잖아요. 예? 하루에 세 끼 꼬박꼬박 밥을 먹어야 내 육체가 이 지탱을 하고 내 육체 관리가 되는 것처럼 영적 관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질되지 않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이런 집회 등등 참석해서 은혜 받고, 참석해서 은혜 받고, 한번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울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갈 때 물레방울로 돌아가는 거지, 저기 흘러가 버렸는데 물레방울로 돌릴 수 있나요? 20년 전에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아니 다 추억이 돼버려. 그때는 내가 그랬었었는데 추억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날마다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생활 잘해야 돼. 기도 생활, 은혜 생활 하던 거 하나라도 떨어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하던 그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새벽기도 한 사람은 꾸준히 새벽기도 해야 되고 성경 읽는 사람은 꾸준히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생활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은 꾸준히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생활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변질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청년들 신앙 내가 청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 신앙 보면 애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저것들 미친 청년들 저거 지금 막 그냥 냄비 같이 끓는 거 저것들 못 믿어 못 믿어. 결혼해봐야 돼 저거 못 믿어 못 믿어. 근데 믿을 놈도 있고 못 믿을 놈도 있더라고. 결혼해도 여전히 뜨거운 그런 애들도 있는가 하면. 한때 그렇게 그냥 분위기 따라서 팍 열심히 냈던 사람은 확 꺼져버리더라고. 응? 언제 꺼지는가 봤더니 하던 짓을 안 할 때 공예배 하나씩 빼먹기 시작하고 응? 새벽기도 한 번씩 빼먹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루에 5대 수칙이 있어.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쓰기 매일 영성 일기 쓰기 영성 일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은 영성 일기 쓰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새벽 기도, 이런 다섯 가지 수칙이 있어. 그래서 그 수칙을 성도들이 잘 지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빼먹기 시작해. 그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던 거 빼먹으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목사님들은. 그래서 저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공든탑은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기는 쉬워요. 금방 무너져요. 무너지기 전에 빨리 보수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은 다시 올리기가 힘들더라고. 안 되더라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 무너지기 전에 빨리 보수해야 되고 무너지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잡아야지 변질돼버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란 굉장히 힘들더라고. 변질되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살았어 또. 살았어. 죽었다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갔어. 엘리사 목사님이 잘 있었냐 그러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앉자마자 엘리사 목사님 다리를 끌어안고 그냥 한곡주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내 아들 줘가지고 이제 아들이 죽었다고 이러면서 막 한곡주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죽었어. 내가 죽였어. 지가 죽였지. 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막 끌어안고 우니까 엘리사 목사님이 게하시한테, 비사한테, 야, 내 지팡이 줄 테니까 이 지팡이 갖다가 그 애 죽은 애 머리맡에 갖다 두어라. 가지고 지팡이를 갖다가 머리맡에 두었어. 애가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예,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빨리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팡이는 필요 없고 당신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한테 갖다 주라고 갖다가 머리맡에 놓으라고 했더니 안 살아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진작에 좀 그러보지. 응? 꼭 잃고 난 다음. 그래도 중요한 건 잃고 난 다음에, 소 잃고 난 다음에 요한관에도 고치는 게 나아. 응? 소 잃고도 못 고치는 등신도 있어. 응? 그래가지고 붙들고 그냥 당신이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붙들고 늘어져. 남의 남정네를 그냥, 목사님 발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발걸음이 내 가정에 있을 때 형통했고, 당신의 발걸음이 늘 내 가정에 닿을 때 모든 게 열려졌고 복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당신의 발걸음이 내 가정에 끊어지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 가야 된다. 목사님 우리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그 잠자던 그 방에 애를 갖다 눕혀놨어. 죽은 애를 눕혀놨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애 위에 엎드려가지고 눈은 코,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얹혀놓고 그 위에 애 위에 엎드렸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난 것 같은데. 여기 코를 이렇게 대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온기가 전달해 되니까 따뜻해지긴 해졌는데 안 살아났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하고 그 집을 이제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을 밟고 가가지고 다시 되니까 그때 살아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살아났어. 예.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회복. 목사님과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면 반드시 모든 게 다치게 돼 있어. 근데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 모든 게 회복이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과 눈은, 입과 입은, 손과 손은, 목사님과 보는 게 같고, 생각이 같고, 방향이 같고, 일하는 게 같고, 말이 같고, 그래야지. 목사님은 이 말하는데 가서 딴소리하고, 응? 목사님은 여기를 보는데 나는 딴 데 쳐다보고. 이러면은 이건 회복,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참, 바보 같은 사람은 목사님과 등을 돌려.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수 잘하는 것은 산수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수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올해 하나님과도 회복이 되고 목사님과도 회복이 돼서 아멘. 열려지고 뚫려지는 역사. 할렐루야. 회복되는 역사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통성으로 이따 끝나고 오래 기도하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아니면 만 해드렸는가,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혹시 지금 내 믿음은 변질됐을까, 아니면 현상 유지일까, 아니면 올라가고 있나? 올라가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 믿음도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혹시 목사님과 하나님과 등 돌리고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다면 정말 이 시간 이후로 가서 찾아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서라도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있어지게 해달라. 다 같이 주여 세 번 누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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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인정이네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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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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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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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현상 유지가 아니고 올라가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가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